오늘도 무의식적으로 여느 때와 같이 모니터를 한다. 뭐냐? 어디서 광고질이야? 실험실의 소재가 고갈되고 있는 요즘 제작진에 바란다 게시판을 훑어보던 중 업! 그래픽카드로 계란후라이래? 이분 아이디 암살... 암살스님 따봉. 어쨌든 이런 건 일단 미루고 본다. 여러분, 실험실 소재 좀 던져주세요. 채택되면 선물 드립니다. 진짜요, 진짜. 주제 선정은 내 맘이다. 암튼 골랐다. 나에겐 생소한 노트북 CPU 비교 요청인데 대략 5년 전에 나왔던 녀석과 최근 넷북에 사용하는 아톰 CPU의 성능이랑 전력 소모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아톰이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설마 5년 전에 나온 노트북 CPU보다 못할까? 오늘 테스트에 사용될 노트북 소개합니다. 달랑 두 개만 테스트하기 썰렁해서 울트라식 노트북도 끼워넣었죠. 자, 첫 번째, 2005년에 발표된 인텔 펜티엄 M750 도선 프로세서입니다. 싱글코어 최고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려 동작 속도가 1.86GHz 클럭이네요. 최근 프로세서 제조 공정이 32, 45나노미터가 대세인데 요놈은 90나노미터네요? 그만큼 전기도 많이 먹겠죠? 두 번째는 넷북에 사용되는 아톰 프로세서입니다. 아톰 N270 프로세서 동작 속도는 1.6GHz인데요. 하이퍼스레딩을 지원해서 두 개의 스레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노트북 프로세서와는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클럭 대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대세 울트라씬 노트북입니다. 저전력에 성능은 아톰보다 뛰어나죠? 코어드듀오 SU7300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동작 속도는 1.3GHz로 앞에 두 제품보다 낮지만 듀얼코어 프로세서입니다. 3MB의 L2 캐시와 앞에 두 제품보다 늘어난 확장 명령어를 지원합니다. 듀얼코어는 좀 반칙스럽죠? 그래서 마지막 제품은 코어 수가 한 개인 코어2 솔로 SU3500 프로세서를 탑재한 울트라씬 노트북입니다. 바로 앞에 울트라씬 노트북과 비교해보면 클럭이 조금 높고 코어 수는 한 개로 소비 전력은 더 낮습니다. 자, 대략 구색을 맞췄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총 5개 항목입니다. 과연 5년 전 CPU와 현재 사용되는 CPU와의 성능 차이는 어떨까요? 렌더링은 CPU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CPU 벤치마킹에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상대로 역시 듀얼코어 SU7300 프로세서가 빠르네요. 그에 반해 싱글코어 SU3500 프로세서는 펜티엄 M750보다는 밀리네요. 아무래도 클럭의 영향일까요? 아톰은 가장 느렸습니다. 다음팟 인코더를 이용해 동영상을 변환했습니다. 이번에도 듀얼코어 SU7300 프로세서가 가장 빨랐습니다. 듀얼코어를 제외하면 여전히 클럭이 높은 것이 성능이 좋을까요? 어도비 라이트룸을 이용해 1800만 화소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줄여봤습니다. 듀얼코어 SU7300 프로세서가 3연승이네요. 그런데 이전 결과와 달리 싱글코어 SU3500 프로세서가 클럭이 높은 펜티엄 M750보다 빨랐습니다. 줄곧 2위를 차지하던 펜티엄 M750이 왜 더 느릴까요? 혹시 확대 명령어 지원 때문일까요? 확대 명령어는 잠시 후에 알아보죠. 확대 명령어 테스트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 동영상 인코딩 테스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확대 명령어란 CPU 내부의 특정 기능을 추가하여 멀티미디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울트라씬 노트북에 사용되는 SU 프로세서는 SSE4 명령어를 지원합니다.
인텔 펜티엄 M750은 구형 프로세서다 보니 SSE2까지, 아톰 N270은 SSE3까지 지원하는데요. 테스트를 지켜보겠습니다. 듀얼코어 SU7300 프로세서가 역시 가장 빨랐으며 싱글코어 SU3500 프로세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확장 명령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선 울트라씬 SU 프로세서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문서 변환입니다. 듀얼코어 SU7300 프로세서가 가장 빨랐고 그 다음은 싱글코어 SU3500 프로세서가 뒤를 이었네요. 그런데 문서 변환에서도 펜티엄 M750이 많이 느리네요. 문서 변환에선 클럭이 높은 것이 유리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은 소비 전력 테스트입니다. 아이들과 풀로드 두 가지 상황에서의 노트북 전체 소비 전력을 측정했는데요. 좀 더 객관적인 테스트를 위해 화면을 TV로 출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소비 전력을 보고 계신데요. 펜티엄 M750이 소비 전력이 가장 높았으며 아톰 N270의 소비 전력이 가장 낮았습니다. 풀 로드 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듀얼코어 SU7300 프로세서와 싱글코어인 펜티엄 M750이 비슷한 소비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풀 로드 시에도 아톰 N270의 낮은 소비 전력이 인상적이네요. 어떻게 궁금증은 조금 풀리셨나요? 좀 더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어쨌든 지금은 단종되고 없지만 5년 전에 발표된 모바일 프로세서도 성능이 꽤 좋네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으로 채워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소재 많이 부탁드려요.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 갑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